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등 국회 산자에 소관 30여 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산자에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총 5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59곳 중 37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기관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40억 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7%로 총 9억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들에게 현장 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계속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양주시 장애인협회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종사자들이 주문받은 물량에 맞춰 포장작업이 한창입니다. 저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관내에 있는 창신리빙 기업에서 생활용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한 기업의 판매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해 온 지 8년째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의 마지막 단계인 제품 포장 단계를 장애인협회 작업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창신리빙이 있는 한 장애인협회 작업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협회 작업장에 출근해도 일이 없었던 8년 전, 회사 관계자를 만나 지금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작업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숙달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협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어서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점차 깨지면서 기업의 포장 업무 물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새로 회장님이 오셔서 박재영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나이 먼 사람들도 용돈벌이도 괜찮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래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과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맞잡은 손은 세상의 편견을 깨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을 펼치는 충북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직종별 입상자들은 충북 대표로 오는 9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이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충북공고와 서원대학교 청주커피교육학원, 청주맹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등 부대 행사를 생략하고 전국대회 참가 선수 선발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중심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참가자가 많이 줄어 제과제빵, 컴퓨터 활용 능력, 바리스타 등 18개 업종에서 기능 보유 장애인 126명이 참가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 충북에서 금상을 타신 선수들을 좀 훈련을 좀 강화해서 훈련비를 좀 줘가지고 그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금상을 타서 취업도 되고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북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종별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되고 금메달 입상자는 오는 9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지체장애 4급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여가 생활을 하면서 자그마한 커피숍이나 하나 해볼까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계대회를 통해 우수 기능장애인이 많이 발굴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갑작스럽게 홀로 서기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엄격한 후견인 지정 기준과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다음 달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기숙사 입소 확대도 추진합니다.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학교 전담 경찰관 멘토링 등을 통해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의 심리 상담 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복지TV 충남방송과 청운대학교가 미디어 인력 양성과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청운대학교 공연영상교육지원센터와 복지TV 충남방송이 교내 미디어센터에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미디어 인력 양성 및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저희 청운대학교 방송국 학생들이 복지TV의 우수한 방송 시스템을 경험하고 이 현장 학습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운대학교는 1995년에 설립하여 총 약 8,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취업연계 중점 대학 사업에 선정된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취업연계 근로를 통해 복지TV 충남 방송에서 전공 관련 직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운대학교와 복지TV 충남방송 간의 미디어 전문 인력, 정보, 시설 등의 상호 교류 및 활용과 협력을 통해 산학 공동 협력 체제를 확립하여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조은빈 기자입니다. 제6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전북 부안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스페인과 호주 등 9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6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이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서 진효근 전북요트협회장과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을 비롯해 대회 관계자와 선수단,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진효근 전북요트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관광과 연계한 요트 산업은 차세대의 블루오션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라며 요트의 성지인 부안에서 멋진 레이스를 펼쳐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등 9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7월 15일부터 시작된 대회는 18일까지 4일간 개최됐으며 인쇼어는 격포항에서 위도 주변, 오프쇼어는 격포항에서 새만금 방조제 주변에서 경기를 펼쳐 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바뀐 이때 드넓은 바다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잠시나마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전남 지역 수해민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난 15일 전라남도의 전남 지역 수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써달라며 긴급 구호물품 사랑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남 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광주은행 송종국 행장,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 주민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사랑꾸러미 천상자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랑꾸러미는 라면과 즉석밥, 위생용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수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남 순천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여러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3일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인재육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호남산업 주식회사 3천만 원, 두산 지게차 순천판매 주식회사 500만 원, 진형식 법무사 3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의 후원금을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성적 우수와 저소득층, 외국인 유학생 등 현재까지 2,201명에게 18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5명의 작가들이 각자 다른 5색깔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5인 5색 전시회가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먹향기를 가득 머금은 꽃과 나무 등 우리 자연의 모습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는 5인 5색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김소희, 김주연, 박정경, 옥혜선, 조은정 등 한국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5명의 작가들이 모여 채색된 먹향기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낸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그려낸 먹의 느낌과 따뜻한 색감을 더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또 먹의 농도를 이용한 캘리그라피 작품은 현대적인 미적 감수성과 전통적인 미적 가치를 표현해내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 분의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을 통해서 작품들마다 작은 소품이지만 그 구성이나 느낌이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매력을 느끼고 또 자신만의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뭔가 생각을 잠시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자신만의 휴식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림을 통해서 작가님들이 보여주시는 작품 세계 속에서 꽃이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도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강연 등으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매회 다른 주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주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잠시나마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휴식 같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과 관련해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 기준과 참여 비율을 개선하고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수탁 심사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 경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 부정이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5개 회원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스페이스24와 위기청소년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원사 편의점주는 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1388 청소년 지원단에 참여하고 편의점에 방문하는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연계해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연계합니다.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는 전국 4만 4천여 회원사 편의점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편의점 종사자 대상 청소년 인권교육 등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세계 최고의 그룹 방탄소년단이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서 수어 안무를 선보여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춤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 없이 마음껏 초도된다는 내용의 가사처럼 15억 명의 청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요. 언어의 벽을 넘어 모두 함께 음악을 즐기고 춤을 추자는 공감과 공존 메시지를 담아 전 세계의 음악을 통해 희망을 선물하는 방탄소년단.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세계 정상 그룹의 선한 영향력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